옷마다 고객님 다 내가 원하는 다림질이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스팀만 아 물론 편하고 좋죠. 핸디도 이뻐. 그렇죠. 너무 편하고 좋아. 근데 스팀만 봉봉봉봉 나오면 그게 내가 원하는 다림질이 안 된다는 거 다들 느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테파레 듀얼 에어샷은 맞아요. 열판이고요. 스팀이고요. 여기에 압력입니다. 맞습니다. 남다른. 그러니까 고객님 테파레 이 역사만 보시더라도 이게 오늘 함께 하신 이 제품은 기대하셔도 그렇습니다. 돼요. 그렇습니다. 자, 예. 지금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 스티머 방송을 많이 보시지만 네. 저희가 최초로 프리미엄 라인을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가격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네. 자, 꼭 기억하세요. 테파레 듀얼 에어샷입니다. 듀얼 에어샷을 지금 현대홈 쇼핑에서 보고 계시고요. 네. 가장 필요했던 게 이제 브랜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형 가전은 이게 대형 가전은 브랜드가 많지만 소형 가전은 또 이런 브랜드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테파를 원하시거든요. 100년의 네.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룹 SB의 테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스팀으로도 쓰시지만 스팀과 열판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스팀과 열판을 쓰면서도 잘 안 다려진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다려줄 수 있는 고압 네. 스팀과 열판과 고압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한 달에 17,900원대 네. 자, 고압력 스팀이 왜 나오게 됐냐면 네. 지금까지 여러분 열판 다림이 쓰면서 이거 뿌리고 깔고 이거 너무 예민하고 힘들었잖아요. 고객님 우선 준비할 것도 많고요. 이걸 뿌려가면서 내가 이거 했어야 됐잖아요. 태웠잖아요, 저. 그러니까. 하다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 안에다가 물을 넣어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핸디 이거 보이는 많이들 보실 텐데. 근데 이게 무게도 무게지만 스팀이 계속 나오던가요? 중간에 끊기고 아니면 나오더라도 이게 맞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한두 발 정도? 힘없이 그냥 줄줄줄 나오는 그 느낌이에요. 그쵸? 고객님 스팀 샤워를 하려면 제대로 뿜어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앞쪽에 이게 열판입니다. 140도. 그리고 또 하나 이 6개의 에어 스팀홀이 보이시죠? 여기서 스팀이 나와요. 근데 고객님 이 핸들 자체가 650g입니다. 너무 가벼워요. 정말 가벼워요. 그리고 물통이 없잖아요. 배용량의 물통 400ml.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너무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스팀 나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고객님 스팀 샤워하려면 이 정도가 돼야 돼요. 보이세요? 고객님 이렇게는 나와야 돼요. 와우. 지금 소리부터가 다르죠? 야, 저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이 소리 어디 가서 들으세요? 얼마나 세탁소 가서. 세탁소. 세탁소에서 쓰시는 그 느낌 그대로 고압의 스팀으로 열판과 동시에 다림질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객님, 제가 뭐 보여드릴 거냐면, 그러면 스팀과 열판이 왜 필요한 거야? 그쵸? 그쵸? 저희가 이거 하나 딱 빼가지고 보여드릴 네. 텐데, 고객님 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지금 열색으로 이렇게 염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열판만 딱 쓰면 140도에 열인데 고객님 색깔 변하죠. 이게 지금 열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열판은 그래 다림질이 되네. 내가 볼 땐 그래.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다가 다섯 장을 더 얹을 거예요. 자, 다섯 장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보셨죠? 그럼 이게 원단만 고객님 12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열판을 대요. 이게 온도가 안 느껴져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서 스팀을 쭉 쏠게요. 이거예요. 스팀이 나오더라도 고압으로 나와야 돼요. 뚫고 나와 그냥. 그래야지 12장의 원단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관통하는 거죠. 옷감 그렇죠. 사이사이를. 그래야지 고객님 이게 12겹, 우리가 보통 16겹이고. 이제 스타일러라고 해서 고객님 살균의 느낌도 가져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2장을 뚫어야 이게 살균의 느낌도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일반적인 그런 다리미 말고요. 네. 열판, 스팀. 여기에 고압도 제대로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런데 지금 많은 주부님들이 꼭 네.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바지 주름, 칼 주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핸디형 다리미를 쓰다가도 또 열판 다리미를 또 쓰게 되고 그 복잡하니까 또 세탁에 맡기게 되고 세탁소에 맡기게 되고 근데 코팅, 지금 세라믹 열판의 압력 스팀까지 가다 보니까 네. 자, 지금 동시 주문급의 400분입니다. 고객님, 함께하세요. 정말 이 제품은 제대로 잘 만들어졌어요.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수준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좀 주름이 나 있잖아요. 주름 지우는 것도. 스팀이기 때문에 스팀이니까? 원단 보건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주름이 쫙 펴지고요. 사실 이거 지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 와중에 고객님, 제가 다시 한번 주름을 잡을 텐데 그러면 주름이 잡히면서도 이게 밑에 보세요. 고압이 얼마큼 나오는지. 고객님 그냥 스팀이 나온다고 예쁘다고 아니면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거 준다고 해서 하지 마세요. 다리미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다림질이 잘 돼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이게 스팀이기 때문에 네. 눌러붙을 걱정 없이 보세요. 탈 걱정 없이 번딱번딱 깨거질 걱정 없이 네. 끝났는데도 이 스팀 머금고 있는 거 보세요. 아오. 이렇게 강력하게 열판과 스팀과 고압이 나오니까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칼주름 하나 내더라도 그 예사롭지가 않죠. 야, 예사롭지가 그리고 않습니다. 고압이기 때문에 고객님 네. 저희가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거 진짜 네. 저는요 사실 이 시연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테파리 아니고서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네. 핸디형 들 쓰다 보면 네. 막 젖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예 이렇게 타월을 네. 요거 지금 휴지거든요. 네. 요걸 가지고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이게 압력이 나오면은요. 고압에서 스팀은 달라요. 그냥 일반적으로 열선에서 나오는 만들어지는 스팀이랑 고압이 돼서 나오는 스팀은 다릅니다. 고객님 보세요. 뭐 어디 뭐 생기나요? 우리가 보통 건조기에서 옷을 꺼내면 이런 잔주름이 많아요. 젖지도 않아요. 저는 이거 국물 뚝뚝뚝 떨어져 갖고 그래서 무서웠거든요.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드라이 나노 스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휴지가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고압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객님 고압이니까 뭐가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손 이게 옷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열판 꼭 달아야 되거든요. 고객님 이거 한번 꼭 이거 해보세요. 안 돼. 그것도 핸들이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 이게 되지도 않고. 근데 그다음에 고객님 보시면 빳빳하게 되니까. 빳빳하게 되는데. 얼마나 예뻐. 보세요. 이게 딱 세워지는 정도가 남다르죠. 빳빳하게 서요 정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객님 저희 손목 한번 보여드릴 텐데 손목도요. 이거 정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단추 있는데도 그냥 쉽게 넘어가고. 이게 쉽게 돼요. 그렇죠. 전 보세요. 빨리 돼갖고 너무 놀랐어요. 그냥 이게 정말 이게 딱 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앞쪽이 이게 헤드 자체가 앞쪽이 뾰족합니다. 그래서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런 바디 부분 있죠. 이런데도 단추 사이, 주머니, 여성분들 옷 같은 경우에 패턴을 가리지 않으니까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리시다가 네. 내가 이거 주름 한번 잡고 싶어. 그러시면 딱 잡으신 다음에 한 번만 쑥 지나가 주세요. 그러면 이 고압의 스팀이요, 고객님. 고압 스팀. 고압의 스팀이. 압력 스팀. 야, 보세요. 이게 주름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저는 이게 정말 좋은 게 여러분 이렇게 야들야들한 소재는요. 네. 어이구. 스팀을 그냥 이게 스팀이 워낙 센 거야. 뽀샤시에서. 그러니까. 고객님 그러니까 정말 한번 써보시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딱 오실 테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 저희가 지금 스티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챙겨드립니다. 그렇죠. 옷걸이 거치대가 가서 정말 좋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키 작으신 분들 여기다 걸어놔야 되거든요. 맞아요. 옷걸이 거치대도 드리면서 그렇죠. 이거 여러분 접이시개예요. 네. 그래서 바닥에 놓고서 쓰실 수가 있는데 테팔 정품으로 뽀송뽀송하게 여기다 그렇습니다. 올려놓고 고객님. 저는 그냥 벽에 걸어놓고 이렇게 네. 쉽게 씁니다. 고객님 저희가 압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나아요. 지금 보시면 고객님 저희 압력 닿지 않아도 이거예요. 이 압력 자체가 쭉 주름에 펴지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냥 옷 자체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불 털 때처럼 이게 지금 갖다 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깊은 주름 같은 경우는 안 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거 보이시죠? 이거 갖다 대볼게요. 보세요. 닿지도 않았어요. 그냥 슬슬슬슬. 딱 펴지죠. 왜냐면 섬유 사이사이에 압력 그렇죠. 스팀이 맞아요. 그 뜨거운 스팀이 섬유 네. 사이를 막 이렇게 보살펴주니까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 스팀이 좋은 거는 원단복은요. 패턴 가리지 않고 장식이 있더라도 너무나 잘 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스커트 많이들 입으시는데 스커트도 이 안쪽으로 보시면 속치마가 또 있어요. 원단만 지금 네 겹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고객님 보세요. 그냥 갖다 대시고 쑥 지나가면 와 이거 고객님 진짜 지금까지 보셨던 어떤 제품과도 그렇죠.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고압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고압의 스팀을 한번 쳐보세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아니 왜 홈쇼핑에서는 네. 왜 햇빛한 건 많이 보는데 이렇게 좋은 건 방송을 잘 못 보는 거야. 자 고압력을 지금 보고 네. 계십니다. 방송에서만 드리는 조건이니까 시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고객님 지금 열판과 스팀이 동시에 되는데 이런 뿌리 있는 것도요. 지금 보세요. 갖다 대면 속 없어져. 이거 어떻게 달리나 했어 이런 아니, 거. 아니 저는 이거 보여드릴 때마다 이거 고객님들이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왜냐하면 이렇게 뽕이 있는데 이게 스팀 자체가 원단복은요. 뿐만 아니라 열판이 있는데도 그렇죠. 이런 비즈 장식 상관없어요. 니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눌려있거든요. 6개 그렇죠. 안에 있다가 지금 니트 가디건 꺼내는데 다 눌려있거든요. 맞아요. 자 빈티부터 네. 시작해서 리본. 네. 아 심지어는. 고객님 요거 프린트 돼 있는 프린트, 건데. 프린트. 보세요 고객님. 우리가 보통 열판이 돼 있으면 이게 참 다리기가 어려워요. 지금 보시면 이걸 우리가 어디 누가 이거 안에다 넣고 다려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넣어도 너무 잘 펴지죠. 그쵸? 쭉 얼굴이 펴지잖아요. 고객님 근데 우리는 저희는 앞에서도 다려요. 열판인데도요. 보세요. 그냥 갖다 댑니다. 이거 아니, 너무 신기해. 이거 그냥 빳빳하게 펴져요 그냥. 다려. 그러니까 내가 세탁소에서 다려온 것처럼 너무 빳빳한 이게 거예요. 이게 압력 스팀이 아니면요. 네. 이걸 다 막 끈적끈적 묻어나고 눌리고 타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객님. 요즘에 이제 운동 많이 하시죠? 스팀인데 고객님 보세요. 이 앞에서만 스팀이 돌면 안 돼요. 이게 좀 고압이다 보니까 아까 저희 원단 12장 뚫는 거 보셨죠? 이런 운동복도 살균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살균할 게 많아요. 그렇죠. 은근히. 저희... 뭐가 있냐? 특히나 아이들 인형뿐만 아니라 베개. 고객님 베개. 베개. 여름철에는 특히. 근데 고객님 몰라요, 이거를 안에다 갖다 대시고 안에다 넣고 이 안쪽까지 하세요. 안쪽까지. 99.9% 살균. 겉에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쵸? 애들 인형. 인형부터 해서. 다 물고 빠는 거. 그렇습니다. 살균 99.9% 네. 탈취 99% 맞아요. 테스트 완료까지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지금 스팀 때문에 여러분 뽀샤시한 거 계속 맞아요.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사실 이 상품을 기획을 하면서 오늘 최초로 공개를 해드리는데 주부들이 너무 원하셨던 상품이라 자 일단 죄송하지만 방송에서만 이 모든 구성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본체도 공간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그냥 평상시에 끈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요. 저희가 여러분 여기에 옷걸이 거치대도 드리고 자 지금 폴더블 스팀 매트 이게 다 따로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테팔 정품으로 드리는데 예. 방송에서만 드리고요. 방송이 지나면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프리미엄 라인은요 저희가 이렇게 홈쇼핑에서 좋은 조건으로 방송을 안 해도 너무 잘 나가요. 근데 오늘 론칭 특집 생방송에 방송에서만 최대 27,950원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저희가 H포인트까지 7,000포인트를 또 적립하시는데요. 아니 지금 다른 데서도 여러분 보시나요? 아니 다른지 그냥 핸디용으로만 해도 10만 원이 넘어가는데 맞아요. 저희 지금 스팀과 핸디와 네. 고압력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15만 1,000원까지 내려가는 가격. 네. 자 거기에 지금 H포인트 7,000포인트 넘게 가져가시면 이걸 또 얼마인 거죠? 여러분 무이자 10개월도 방송에서만의 조건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 달에 17,900원으로. 네.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스티머가 집에 오게 되면 네. 예, 지금 세탁비 아끼시는 건 물론이고요. 새 옷처럼 더 많은 옷을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에서만 테팔 폴더블 스팀 매트까지 네. 받으시려면 방송 지나면 못 드리고요. 자, 6분 후에 공짜 찬스까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초반부터 너무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시는데 예, 가격과 무이자 그리고 여기 구성까지 전부 다 방송에서만 조건이거든요. 보시는 분들 예, 마음껏 가져가시고요. 공짜 찬스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